제이슨 케니 엘버타 총리는 캘거리에 본사를 둔 TC 에너지에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결정은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특징 지어지는 강력한 펀치라고 말했습니다. 케니는 수요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이것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를 향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니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새 행정부와 함께 앉을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노력이 거부될 경우 연방 정부가 무역 및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니는 캐나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이지만 오늘의 결정은 캐나다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고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1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취임식 날에 80억 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벌 오피스에서 나는 오늘의 행정 조치가 자랑스럽고 미국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